정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제 노래 웃으며 삽시다라는 곡입니다. 제목 좋죠? 네, 여러분들요, 올한 해에 언제나 행복하고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웃으면서 사실 거죠? 네, 고맙습니다. 언제나 웃음이 만병통치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또 곡을 내놨는데요.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?
아까 우리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던 분들도 네, 지금까지 오신 분들 아직도 앞쪽에 함께하고 자리하고 계세요. 제가 다시 한번 좀 앞에 계시는 중국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중국 광시 동시시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. 황이동시시정부대표团황원高兴群 앞에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깜짝 놀라셨죠? 환희 와. 세상에요. 근데 그거 아세요? 네. 아, 제가 고흥에 자랑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. 주위에 네. 악단 정리하시는 분 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네. 중국어로 기쁘다, 정말 유쾌하다가 까오싱이에요. 까오싱. 네, 까오싱. 근데 그게 바로 고흥을 바로 그대로 하면 까오싱이 되는 거죠. 정말요? 네. 그러니까 만나서 반갑다. 러시아 형 까오싱. 나 기뻐. 까오싱. 까오싱이라는 단어가 기쁘다, 유쾌하다. 그러니까 우리 고흥이 맨날 유쾌하고 매일 즐겁고 정말 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고흥에 계신 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런 좋은 의미가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우리 하나님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왔어요. 고흥에서 MC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. 그러니까요. 네, 그리고 여기서 MC 네. MC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떠들면 안 돼요. 빨리 내려가서 기다리면 가수 그러니까 악단 전혀 됐어. 어머 얘 가수 놓고 오셨구나. 빨리 내려, 빨리 그러니까 악단 전혀 됐습니다. 저희 빨리 소개해요. 그러니까 소개해드리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에요?